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주요 상임위를 가동했는데요. 내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안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내에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며 여당의 협상도 압박했습니다. 윤총 기자입니다. 법사, 운영,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22대 국회 원구성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이르면 모레 본회의에서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관례나 합의 협의를 빙자해서 국회의 역할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위원회 등 위원장 선출을 마친 상임위원회는 곧바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불참한 가운데 첫 회의를 하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상임위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어려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김승원 의원이 이제 간사가 될 거거든요. 네. 지시했죠. 즉각 소위를 구성해라. 그러니까 그게 오늘 중으로 다 오늘 중으로 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면서 과거 패스트트랙 제도에 기대 최장 330일이 걸렸던 법안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북송금 조작 특검법 등의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당장 내일 법사위원회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안을 심의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다만 여당이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는 거대 야당 독주 프레임은 향후 행보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윤총입니다.